어떤 사고일까요? 보세요. 이 트럭 잘 보세요. 네, 블록차는 2차로 잘 가고 있습니다. 제한속도 60도로고요. 내가 앞차랑 거리가 좀 쭉 여유가 있죠? 쭉 가는데 어허. 아니 앞차랑 트럭은요 앞에 차가 천천히 가니까 상대적으로 천천히 가는 거예요. 나는 앞에 차가 쭉 빠져주니까 나도 쭉 가는 거죠. 이 트럭 보일까요? 운전하면서 깜빡이 안 켜고 여기서 이렇게 들어오는데 피할 수 있겠습니까? 사고 나면서 하는 거죠. 블랙박스는 앞에 있고 광각이고 그래서 저 트럭이 보이지만 내 눈은 난 뒤에 있고 A필러 가리고 트럭이 안 보이죠. 안 보이고 부딪히면서 하는 거죠. 그러니까 지금도 어! 그러잖아요. 나 부딪히면서. 이거 너무나 당연한 백두형 아닙니까? 블랙박스에 보인다고 내 눈에도 보일까요? 그게 아니에요. 블랙박스는 거짓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. 바로 지금 같은 경우죠. 운전하면서 내가 누르겠다. 이렇게 하십니까? 앞을 보잖아요. 앞을 보는데 여기서 탁 들어오면 사각지대에서 들어온 차가 잘못이죠. 내가 잘못입니까? 이번 사고 너무나 당연한 백두형이 됩니다. 블박차는 5월류 소렌토인데요. 운전자 시선은 블박보다 뒤에 있었고요. 그리고 조수석 쪽 A필러에 가려서 안 보이죠. 일부러 우연히 봤으면 보이지만요. 또 당시 60도로에서 네, 천천히 가고 있다가 앞에 차가 이제 쭉 빠지니까 가속페달을 밟는데 이렇게 들어오면 어떻게 피합니까? 못 피하죠. 근데 이 사건 법원에 갔어요.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1심 판결, 웃기는 판결 많습니다. 소액사건 판사들이 바쁘시니까 대충대충. 그래서 그런 걸까요? 블랙박스 영상을 보기나 했을까요? 글쎄요. 봤는지 안 봤는지 모르죠. 물론 보셨겠죠. 근데 판사분들이 보실 때는 보이는데 왜 못 피해? 그랬을까요? 1심에서 80대 20으로 판결됐습니다. 이 사건이. 당연히 항소해야 되죠. 당연히. 근데 보험사는 항소 안 해주려고 합니다. 새로운 증거 있어요? 새로운 증거 없으면 안 돼요. 안 해주려고 그래요. 당연히 항소해야죠. 당연히. 강하게 요청해서 항소해달라고 하십시오. 그 결과 항소했습니다. 보험사는 안 해주려는데 애원하면 그러면서 뭐 탄원서 써오래요. 내가 뭘 잘못했다고 탄원서 써와요. 탄원서 써오면은 본사에다 올려갖고 이렇게 애원하니까 항소해달라고 다시 한번 얘기해보겠습니다.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. 다른 사례에서 보면 항소해달라고 안 해주려고 그래요. 미치겠어요. 이게 백두형 아니면 어떻게 백두형입니까? 겨우겨우 항소했어요. 항소심 판결. 서울중앙지방법원 지난 12월 8일에 선고됐습니다. 2020다 30230 어떻게 판결 선고됐을까요? 이 사건 사고 경위에 든 증거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는 뒤에서 오는 바로 뒤에서 옆에 뒤에서 오는 차를 살피자니하고 3차 2차로 쑥 들어온 트럭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했다고 또 차로 변경 당시 두 차가 가까웠다 또 똑바로 가고 있었다 변경 직전까지 깜빡이지 않았다 그래서 블박차 운전자로서는 저 차가 들어올 것을 예상 못하죠. 갑자기 쑥 들어오는 거를 그렇게 할 것을 미리 알고 정지나 감성을 통해서 사고를 피한다? 그건 안 된다. 갑자기 쑥 들어왔으니까. 결국은요. 한마디로 쉽게 얘기해서 아니 내가 똑바로 잘 가고 있는데 바로 앞에 있던 차가 미리 잘 보이지 않는 차가 갑자기 쑥 들어오면 깜빡이도 없이 들어오면 나보고 어떻게 피하라는 얘기냐? 결국 이 얘기를 이렇게 길게 쓴 거예요. 차로 변경하는 차가 깜빡이도 안 꺾기 전에 하고 나는 똑바로 가는데 어떻게 피하라는 거예요. 판결문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. 자 그래서 원고의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. 그래서 백두형이다. 너무나 당연한 백두형. 와 정말 오래 걸렸어요. 2019년 6월 10일에 있었던 사건이 1년 반이나 걸려서 백두형 판결 받았습니다. 아 당연한 백두형이 너무 오래 걸렸네요. 그동안 마음고생 많으셨습니다. 혹시 1심 판결 이후에 보험사에서 항소 안 해준다고 하진 않았었나요? 보험사들은 새로운 증거 없으면 항소도 안 바뀐다면서 안 해주는 경우가 많아서요. 제가 이렇게 여쭤봤습니다. 네, 보험사에서 새로운 증거 없다고 항소 안 해준다 그랬어요. 근데 변호사님이 의견 제시하고 아니 새로운 증거 갖고 항소하는 건 1%도 안 된다. 그래서 항소를 하게 됐습니다. 소장 작성부터 또 제가 재판에 참가했는데요. 예, 보조 참가하셨는데 보험사의 무성의함에 마음이 상했지만 그러나 백대형은 끝나서 지금 다 풀렸습니다. 변호사님 의견을 정리해서 항소장을 작성한 게 판사님 판결에 영향을 준답니다. 아유 뭐 제 의견 때문에 그래요. 당연한 백대형이죠. 당연한 백대형이죠. 감사합니다. 보험사에서는 새로운 증거 없으면 항소가 안 된다고 했는데 근데 새로운 증거 없어요. 하나도 없었어요. 이 영상 똑같은 영상 본 거예요. 근데 왜 안 된다 그랬는데 왜 백두형 됐을까요? 역시 그랬군요. 새로운 증거 없으면 항소 안 된다고 해도 그 직원에게 새로운 증거 없는데 왜 항소심에서 백두형이 되었나요? 한번 물어봐 주세요. 그 직원 태도가 어떤지 그랬더니요. 아이고 그분이 이직하셨습니다. 보험사 직원분들 새로운 증거 없으면 항소 안 된다? 제발 그런 얘기는 하지 마세요. 새로운 증거 있어서 항소하는 경우는 100건 중에 한 건이 될까 말까입니다. 똑같은 영상 이 블랙박스 영상을 놓고 1심 판사는 눈이 이만큼 보이나 봐요. 이만큼 보이니까 80대 20이라고 했는데 항소심 판사는 우리 눈하고 똑같이 보이는 겁니다. 저거 안 보인다. 그게 백대형이에요. 왜 항소를 안 해주려고 그럽니까? 항소를 해야죠. 그래야 다음에 비슷한 사건에서 상대보험사에서 딴소리를 안 하죠. 백대형은 백대형이어야 됩니다. 백대형을 왜 80대 20에서 포기하려고 그럽니까?
제대로 하십시다. 제대로. 그리고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 돈 들어서 못한다? 아니 돈 들더라도 찾아올 거 찾아와야죠. 백대영 돼서 다 찾아와야죠. 백대영이 이기면 소송비용 상대가 부담하잖아요. 그리고 또 새로운 증거 없으면 항소 안 된다? 제발 그런 무식한 얘기. 그건 무식한 얘기예요. 무식하거나 거짓말이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. 제발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. 본인 스스로도 80대 20이라고 생각하면은 그럼 설득을 하세요. 계약자를. 이거 제가 볼 때 80대 20이에요. 보세요. 이 트럭 보이잖아요. 보이면은 미리 조심했어야죠. 아니 저 보세요. 여기서 언제 들어오나? 자 여기서 여기 들어오잖아요. 이걸 왜 못 펴셨어요? 그때 그러면은 아 보험사 직원분은 눈이 잠자리 눈이고 저는 사람 눈이 때문에 안 보입니다. 그래서 토론해서 설득을 하세요. 설득. 설득이 안 되면 항소해야죠. 100대 0은 100대 0이어야 됩니다.